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일요일 날 특강 하는데 학교 노트 특강입니다. 자, 이거 교재 받으셨죠? 네. 이거. 자, 요 앞에 한 장 보세요. 시간부터 말씀입니까? 시간? 시간은 오전이 지금 조금 마라톤 때문에 늦어졌는데, 10시부터, 2시까지, 14시. 이게 이제 오전 4시간.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밥 먹고, 3시부터, 원래 6시거든요? 6시. 6시면 8시죠. 좀 넘을 것 같아요. 넘을 수도 있습니다. 좀 늦게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4시간, 3시간, 7시간. 이렇게 하고, 다음 주도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다음 주에 마라톤 안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냥 평상대로 오시면 돼요. 자, 한 장 펼쳐볼까요? 학교 노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론하고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정리를 잘 하시면 60점 이상은 나와요, 본시험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시간도 없고 그냥 공법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 확실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번 넘겨볼까요? 쭉 넘겨보시면은, 국계법이 먼저 나오네. 쭉 넘겨보시면 맨 앞장에 있죠. 제 얼굴이 있는 데 있죠. 제 사진 이렇게 있잖아, 사진. 거기다가 여기 써놓으세요. 35회 합격생 이렇게 써놔. 합격생. 그리고 내 이름을 쓰면 안 되고 여러분 성함을 쓰시면 돼. 홍길동 이렇게 꼭 써보세요.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그 공부할 때마다 이거를 한번 보고 공부하시면 리마인드가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좋아요. 효과가 있더라고, 이게 부적처럼. 35회 합격생, 여름 성함. 이거 쓰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써놓고, 아, 난 합격생이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시간은 10시부터 2시까지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자, 그 다음에 오후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넘기죠. 쭉 넘겨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교재. 뭐,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넘기다 보면 국계법이 있고, 국계법에 그 체계도 있죠. 체계도. 체계도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뭐 체계도는 뭐, 우리가 정규과정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시면 돼. 그거는. 자, 넘겨서 광역도시계. 자, 일단 광역도시계획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뭐 용어 정의 이런 거 다 빼고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나오는 거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역도시계획 요거는 무조건 한 문제예요. 자, 일단 여기 그 학교 노트에 있는 거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무조건 한 문제 맞히거든요. 요것만 끝내세요. 요걸로 끝내시고 내가 여기서 없는 것들을 찾아서 공부한다든가 그럼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확실하게 정리하고 간다. 한 문제 맞춘다. 자, 먼저 광역도시계획은 넘버원이거든. 국가계획 밑에 있는 계획인데 국가계획은 무시해도 되고 광역도시계획부터 한번 진도를 나가보면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일단 대상적이 뭐냐면 얘네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광역계획권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광역계획권이 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같이?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제 매치를 좀 시켜야 돼. 자, 팍팍 치고 나가야죠, 이거는. 자,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행정청을 물어보거든요. 행정청 중에 누굽니까? 그러면 두 명. 국장하고 도지사. 그래서 여기 국장이 있고요, 도지사가 있거든요. 이거 항상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도지사.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먼저, 어떤 형태로 물어보면, 일단 처음, 가장 쉽게 물어보면, 지정권자가 아닌 자를 집어넣으면서 틀리게 내요. 예를 들면, 광역시장을 집어넣는다든가, 특별시장을 집어넣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X 하시면 되고, 지정권자 몇 명? 두 명만 그래야지. 두 명을 일단 먼저 외웠다. 그럼 끝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1번, 2번 케이스를 물어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봐요. 두 개 이상의, 이게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죠. 두 개 이상의 시도라고 딱 나와요, 등장. 요 지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주는 지문. 그러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에 걸쳐 있죠?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시도에 걸쳐 있으면 이거 지정 누가 하죠? 국장이죠.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지정권자가 되니까. 그리고 국장이 등장했죠? 그럼 안심을 하고 동그라미 치고 오시면 안 돼. 지정할 수 있다, 이래야 돼.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지문이 예가 의외로 많이 나와.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싸대기를 두 대 치고 오세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최근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정할 때 절차 물어보거든요. 절차는 의심하고 지정하자.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넘버원이지, 넘버원. 첫 번째 절차는 의견을 먼저 들어야 돼요. 자, 의견 누구 의견 들어요? 그러면 행정청한테 의견 듣는 겁니다. 시, 도지사, 시장, 군수. 필요한 행정청한테 의견 들으라는 얘기니까 이건 틀리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뭐 논점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주는 질문입니다. 그럼 시도의사, 시장군수 의견 듣고 나서 요게 이제 중요하지. 요거 중앙자에 동그라미 치워야지. 지방 그러면 싸대기 두 대 날리고 여기를 바꾸더라고 최근에. 근데 지금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국장은 중앙에 있는 거 맞죠? 그럼 지방자 나오면 안 되죠. 중앙자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해서 의심하고 지정하자.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자, 두 번째는 도에 관한 게 걸쳐있대. 도. 그럼 도 그러면 느낌 와야죠. 같은 경기도 내에다 지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에 관할구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도를 관할하고 있는 장이 지정하겠죠?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누가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 여기도 지정할 수 있다. 이 두 개만 하면 돼. 그럼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같은 도니까 도 내에다 지정하니까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절차도 똑같아요. 자, 여기 의심하고 지정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조금 도지사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도 쓰는 게 추가가 되긴 해요. 근데 여기 논점은 사실 아니에요. 야, 너는 더 많이 들어. 국장보다 낮으니까 중앙의 의견도 듣고 시도의사의 의견도 듣고 시장수의 의견도 들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추가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아까 국장이 정할 때는 중앙 맞죠? 예, 도지사는 어디일까? 지방이지. 지방이지 어디야? 그러는 거지. 그지? 이게 중앙자로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시험장 가면.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끝내야 돼, 이거. 이거 뭐,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 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좀 이따 나오거든? 그거 간단히 확인할게. 이거 확실히 외워놔야 돼. 자, 그러면 광역계획군 지정은 여기서 끝내세요. 이거 말고는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광역계획군이 지정되면 뭐 하죠? 광역도시를 뭐 해야 됩니까? 수립해야 되죠. 그 수립권자가 좀 복잡하죠. 여기는 용어를 수립권자 이렇게 쓰셔야 돼. 수립권자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럼 수립권자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광역계획권의 지정 형태가 두 가지였죠. 두 명이었잖아. 같은 도에 속해 있는 경우도 있고 시도에 걸친 경우도 있었죠. 그럼 같은 도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고 어디에 있어요? 시도에 걸친 경우는 좀 이거 묶으면 되지. 이렇게 두 개를 얘네 한 몸이잖아 지금. 이걸 따로따로 쪼개서 외우면 안 돼요. 하나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같은 도에, 자, 속해 있대. 지정이 된 거야. 같은 경기도 내에다 지정한 거야. 도의사가 지정했죠? 그럼 수립권자 밑에 있는 두 명 그래야지. 누구? 시장군수 공동수립해야죠. 그렇게 되고. 내려가서 두 번째 둘 이상이 어디에 걸쳐 있대요? 시도에 걸쳐 있대요. 아까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정했잖아. 그럼 국장 밑에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되는 거야. 누구요? 시도지사 공동수립해야 된다로 같이 끝내야지. 여기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 1, 2번이니까 1, 2번은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세요.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시장수가 공동수립했죠? 그럼 승인받으러 가야지 도지사한테. 맞나요? 그게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3년. 3년 기회 준다.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청을 안 했죠? 그러면 너는 수립하지 마. 직무유기했으니까. 내가 수립할게.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3번하고 4번은 묶는 거야, 여러분들. 3, 4번 묶으셔야 돼. 1, 2번 묶고 3, 4번 묶는 거야. 이게 그래야 하나로 연결되는 거거든, 지금. 그래야 양을 줄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가볼게요. 자, 4번 여기 보세요. 자, 국가기획 나면 누구죠? 국장. 끝내버려야 돼, 이거. 지금 수업 들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야지. 아까 시도에 걸쳐 있다. 광역계획권이. 그러면 시도의사 공동수립 맞죠? 공동 수립하게 되면 도의사한테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잖아. 그것도 몇 년? 3년. 3년이지 뭐 일관성 있게. 근데 3년 지날 때까지 승인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너는 수립하지 마. 직무유기 했으니까 내가 수립할게. 그러면서 국장이 수립을 하는 거야. 이게 여기는 숫자 외워야 되고 몇 년? 3년 준다. 그러면 1, 2, 3, 4가 끝났잖아 지금. 그럼 다 끝난 거랑 똑같지 뭐. 거기서 그러면서
자, 여기서 1, 2, 3, 4는 이제 원칙적인 수리권 잘 끝낸 거고요. 예외적인 수리권은 더 쉬워요, 여러분들. 왜 쉽냐면, 보시면 돼, 그냥. 요청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요청. 자, 요청. 거기 좀 잘 따라오셔야 돼, 요청. 자, 그 8쪽에 보면, 8페이지 보면 맨 위에 오른쪽. 요청 시수입 써있죠? 그 세 가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도 1, 2번 묶어야지. 1, 2번 묶고, 3번은 별표 따로 하면 되지,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한참 머물머물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시장 운수가 뭐 하는데, 지금? 그럼 현재 수리권자가 누구란 얘기지? 시장 운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둘이 수입하기 어렵대. 그럼 한 단계 위는 도의사한테 요청할 수 있죠? 요청이잖아, 이게. 공동 수입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같이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럼 도의사가 요청 받았죠? 그럼 시장 운수와 공동 수입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이때, 공동 수입할 때, 국장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국장한테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 좀 이따 나옵니다. 좀 이따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정리하고 하면 좀 이따 나오는 부분은 체크만 딱 하고 넘어가신대. 이때는, 자, 국장한테 가서, 도지사가 국장한테 가서 승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승인 안 받네. 이렇게 써놔도 되지, 옆에다. 써놔도 되고. 이미 뭐 이런 것들은 대답이 금방금방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할게요. 자, 네, 시장 운수는 요청만 할 수도 있지만, 요것도 돼요. 협의를 거쳐 뭐 할 수도 있지? 요청할 수 있지. 협의란 단어가 붙어 있네, 그래야지. 협의란 단어가 붙어 있네. 그럼 협의란 요거는 쏘곤쏘곤 하는 걸 말하네? 아, 그럼 시장 운수가 수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네? 그렇지. 도의사한테 단독으로 수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협의란 단어가 앞에 있으면.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의적으로 가능하죠. 예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다 예의조항이야, 이거. 이때도 도지사는 본인이 단독 수입했죠? 국장 찾아가서 승인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 써놓으면 돼. 국장한테 승인 받지 않는다. 안 와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 좀 1, 2번은 누구랑 관련되어 있는 거죠? 아니지. 시장 운수가 하는 거지. 시장 운수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맞죠? 예, 물론 다 상대방은 도지사겠죠. 자, 그러면 시장 운수가 할 수 있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누구? 시도지사도 할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 근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이 돼 있어요. 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만 할 수 있다고요? 요청.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거 있죠? 이건 시장 운수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더 이상 그 지문은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X를 하시는 겁니다, X. 자, 시도지사 나왔죠? 요청만 하는 거, 요청. 그럼 여기 1번에 있는 요청이 있죠? 똑같잖아. 같이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국장이 요청받아서 시도지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퍼펙트하게 끝내야지, 이렇게. 수리권자는요, 이 내에서 다 나옵니다. 더 할 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수리권자 마무리하시고, 자, 절차 한번 가볼까, 절차? 그 절차는 뭐,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다 하지 마시고 나올 만한 것만 딱 잡아서 끝내시면 돼요. 이거 첫 번째 기초 조사 정보 체계가 포함돼야 돼. 기초사 할 때 광역 투시 계획은. 그럼 여러분 기초조사 정보 체계 나오면 데이터 전산망 쫙 가는 거 맞죠? 그거 나오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몇 년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몇 년이지? 5년. 그렇지. 이거 동그라미 쳐야지. 5년. 요 숫자밖에 없다. 이건 제가 다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바꿀 게 없거든요. 그냥 5년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안 나오면 싸대기 날려. 간단하게. 그 다음에 광역도시에는 구성이 없는 계획 맞죠? 요거 나와야지. 요거 뭐 나와야 돼? 공청회 수립할 때 맨날 1년 내내 하는 거. 공청회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생략할 수 없다. 끝. 자, 그 다음에 요거 공청회는 우리가 광역계획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넓잖아요. 두 개 이상을 묶어서. 그럼 너무 넓으면 자 오늘도 그러더구만. 김포 너무 멀어 이렇게 하더구만. 그러면 제가 뿅뿅뿅 나타나서 구분해서 하면 이렇게 강의를 하면 편하겠다, 그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 그지? 제가 세 명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권역별로 하는 거야. 강남에서도 하고, 종로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여러분들 힘들 일이 없잖아, 그지? 현실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구분 개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나눠서 개최할 수 있다. 국민이 편하잖아. 참석하기가. 자, 그런 뜻이니까 요거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딱 골라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핵심만 딱 잡아요.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여기서 답 나오는 게 학교 노트거든요. 답 나오는 걸 찾아야지. 많은 양을 공부하고 싶다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점수도 안 나오고 답도 못 찾아.
이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내려가서 수립 기준 그냥 쓱 보고 넘어갈게. 아,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 정하죠? 국장이죠. 국장을 하면 동그라미 안 나오면 싸다고. 맞나요? 그렇지. 지침이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가면 조정신청. 요거는 조정신청이라고 하는 게 가끔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 끝내셔야 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조정신청은요, 협의를 못했구나. 그래야 돼. 아, 협의를 못했구나. 공동수립하면서 협의를 못했구나. 그게 먼저 선행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 도지사가 공동수립하면서 협의 못할 수도 있나? 그렇지. 그럼 전제 조건을 딱 찾아야지고, 여기 있잖아요. 협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이 딱 나오면, 아, 이건 100% 조정 신청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 신청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물어보거든. 혼자만 가야 됩니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둘 다 됩니다. 그래서 공동, 단독 다 되죠? 공동 신청할 수 있고, 단독 신청할 수 있지. 물론 뭐 국장한테 하는 거죠. 한 단계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끼리는 내용이 조정이 안 되니까 조정 좀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때 여기서 논점은 2번이거든. 2번 별표 한번 해볼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조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둘이 올 수도 있고 혼자 올 수도 있지, 그지? 그럼 둘이 왔다고 가정해볼까? 그럼 양당 사자 의견을 다 들었죠? 그럼 제 공고할 필요 없죠? 다시 협의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당 사자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협의할 걸 권고할 수 있다는, 어떻게 왔을 때만. 그렇지. 요거 별표해야 되고. 단독으로 왔을 때만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의 권고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1도 없어요. 그럼 여기를 뭘로 바꾸면 싸당이 날리고 오면 돼? 공동으로 바꾸면 싸당이 날리고 오면 되지 뭐. 간단한 거잖아 이거. 간단하게 해야지. 이걸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자, 그리고 국장이 조정할 때는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에다 동그라미 치고 맞네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중앙도 시행에 시민을 거치면 됩니다. 어려운 거 1도 없네 지금. 어? 이렇게 해서 딱 끝내야 되고 같이. 자, 그리고 이제 승인 가볼까. 승인. 뭐 승인은 한 단계 위에 있는 자지. 그럼 예를 들어서 시 도지사가 수립했다.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국장. 맞아. 다만 아까 배운 거, 도지사가 시장수와 공동 수립하는 경우 있죠. 그럼 시장수가 뭐 하는 거? 요청한 거지 지금. 요청해서 도지사랑 공동 수립할 수 있지. 이때 승인 안 받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해서 쏘근쏘근 도지사가 단독 수입하는 경우 있죠. 이때도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번엔 승인, 자, 수립권자 누구죠? 시장군수죠. 시장군수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크만 딱 하고 맞다 맞다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에 공고열람 나오거든 지금. 공고열람이 이제 제일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을 했대. 그러니까 국장이 도장 찍은 거야. 그러니까 국장이 도장을 찍고 나서 본인이 공고를 안 합니다. 왜냐면 국장이 공고하고 열람하면요, 우리 일방민이 국토교통부까지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하면 누구한테 이걸 알려주냐면 시 도지사한테 송부를 하죠. 이렇게 송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시도의사가 뭐하고 뭐한다?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하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엔 도의사가 수립하거나 승인했대. 그러면 본인이, 승인권자 본인이 공고 열람을 안 하고 누구한테 보내죠? 시장원수한테 보내주지. 그럼 시장원수가 공고하고 뭐예요? 열람. 며칠 이상? 30일. 이렇게 해서 끝내시면 되지. 자, 요게 다예요. 광역. 요게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것만 하면 되거든, 사실.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오른쪽에 문제 뭐 좀 풀어보자 간단간단하게. 자, 그쪽 9페이지 가면은 1번. 자,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X 틀린 거 찾아보자. 자, 수립기준은 1번 누가 정한다고? 국장. 동그라미 치고. 자,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요거는 체크를 해야지. 이렇게 같은 도에 속해 있다. 그러면 자, 도지사가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아니, 이건 수립권자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도지사가 수립권자 아니죠? 아니, 같은 도면 도지사는 지정권자지. 그러니까 지정할 수 있다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립권자를 물어보니까 도지사 밑에 있는 자가 수립하는 거야. 도지사가 아니지, 지금 이거. 시장군수지. 맞나요? 예, 네,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 나왔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 정답 나왔죠? 나머지는 여러분 쭉 보시면 돼, 이 지문들. 뭐 큰 의미가 없고요.
자, 4번 지문 볼까? 4번 지문. 4번은 요거 하나 동그라미 쳐. 기초 조사